자, 여기는 호텔에서 한 20분쯤 걸어 나오면 이렇게 할버 지드. 지드가 한국말로 매워 그런 곳이래. 할버 지드. 매운 음식이 많은 데인가 봐. 약간 태국 전통 음식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사진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을 시켜서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이거든. 해버지드. 이렇게 이게 뭐라고? 마나오빤. 라임 같은 건데 여기서 굉장히 시원하게 슬러시해서 먹는 거래요. 아우, 입맛이 죽었던 입맛이 살아나오는 맛이야. 아우, 근데 약간 뒷맛이 괜찮다. 마나오빤 요거 생모반만 먹지 말고 요것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아, 썸땀 파파야 함께. 그냥 뭐 태국에서는 거의 김치처럼 먹는 썸땀. 집마다 맛이 달라 조금씩. 아, 세계 3대 스프 똠얌꿍. 맛있는 냄새. 태국에만 뭘 먹어야 된다? 너무 맛있어. 이 수박만 들어간 걸까? 아, 머리 아파. 아, 진짜. 생모반 최고. 이게 뭐야? 바질이랑 돼지고기 가루. 아, 밥위에 올려 먹는. 네, 이름이 뭐야? 클라파우모사. 돼지고기 다진 거 매콤하게 밥위에 올려서 먹는. 와, 볶음밥. 게살 볶음밥. 대박이에요. 생선찌개. 이게 무슨 생선이야? 와, 맛있겠다. 굴 오믈렛. 태국 소세지.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여기 약간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 되게 좋다고 고독한 미식가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자, 태국 소세지. 돼지고기 목살. 멀리서 보면 홍원 줘야겠다. 풋밥 뽕가리.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풋밥 뽕가리. 자,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밥. 돼지고기. 되게 담백한데? 이거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짭짤해. 완전 밥반찬. 밥도둑. 간장게장 같다 그럴까? 그 다음에 호떡분까리.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니까. 이 집이 다 조금씩 매콤한 맛이 있네. 그래도 좋은데?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거 돼지고기 목살. 이거를 요 소스가 약간 달콤해. 근데 뒷맛은 매콤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집은 약간 매콤한 맛들이 있어. 맛있어요. 자, 똠양꿍 먹어봐야지. 고수를 잔뜩 넣어서. 여러분, 아까 호텔에서 한 20분만 걸어오면 해버 지. 너무 맛있어. 지. 너무 행복하다. 아, 그리고 요게 태국 소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시지 맛이 아니야. 언니 원래 소시지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아, 태국 동생이 생강과 양파, 소시지와 양파, 땅콩 같이. 아까 소시지만 먹었을 때랑 완전히 다른 향이. 이거 뭐가 이렇게 좋지? 생강 들어가. 아, 생강 향이. 많이 짜지 않아서 또 좋다. 양상추를 말린 새우랑 볶은 거 이름이 뭐지? 깔랑삐 남파. 깔랑삐 남파. 건새우 올려서 피시소스 올려서. 양배추도 맛있겠다. 이거 원래 맥주 안주로 만들어요. 딱 맥주 안주야. 근데 꽃은 안 넣어서 너무 매울까봐 원래 꽃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오, 잘했어. 먹어요. 와, 이 배추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닝글로리는 많이 시켜 먹잖아. 근데 이거 말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양상추를 마늘하고 새우를 같이 기름에 볶아서 올려놨는데 우와 이거 너무 이게 뭐라고? 깔람피 람플라. 요거 꼭 시켜 드셔요. 요거 진짜 맛있어. 이거 웬일이야. 입에 딱 맞는데? 어떡해. 이거는 약간 굴 부침개 같은 굴하고 밑에 숙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에는 굴전이고 밑에 숙주가 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를 살살 통으로 튀겼어. 와 생선 매운 소스에다가 매운 건 엄청 매워. 와 근데 생선 진짜 맛있어. 담백하고 농어. 와 무슨 농어를? 농어가 굉장히 비싼 생선 요리야. 프랑스에 가면은 농어 요리를 많이 해 먹거든. 왜냐면 고기가 담백하고 비리지 않으니까. 딱 먹어봐. 그래 지금 오늘 사실은 일행이 6명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미쳤다고 저렇게 많이 시켰나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 6명이 먹을 건데 다 대식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식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쏨땀! 아 여기 쏨땀 맛을 안 봤구나. 그 집에 왜 딱 음식점 들어가서 김치가 맛있으면 그 집 음식 맛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쏨땀을 시켜봐야 돼. 쏨땀이 맛있으면 그 집 음식이 맛있는 거야. 다 맛없을 것 같잖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잖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진짜 웬만한 음식점 어디 헤맬 필요 없어. 딱 진짜 여기 해버지 호텔 짐 놓고 와서 딱 이거. 그 외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시고 저는 먹을게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오늘 저녁은 베트남 요리. 제가 맛집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메종 사이공 요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예쁘다. 이 소스가 소스 맛있어. 찍어먹는 소스가 약간 미소? 된장 소스. 이 소스가 아주 매콤하면서 된장 맛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바지기. 피시볼. 피시볼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양지가 고기 장난 아니네. 오스트리아산 소고기. 돼지갈비 비빔국수. 맛있어 보여. 다시. 이 집 뜨고 와보세요. 이건 뭐 거의 유명한 베트남식 빈대떡이니까. 지금 여기는 태국입니다. 한 5kg 찍었는데. 자, 태국에 오면 또
중에 하나가 숙기인데요. 숙기가 뭐냐면 일종의 샤브샤브 같은 거거든요. 아, 채소와 고기를 먹는 샤브샤브 같은 건데 아무래도 찍어 먹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여기는 되게 그 유명한 코카숙기라는 곳인데 제가 태국에만 오면 가는 곳이에요.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나온 요리는 바로 두부튀김? 이건 위에 올려놓은 게 뭐야? 아, 마늘과 고추 올려간 두부튀김. 아, 이건 돼지고기 조림인데요? 태국식인가? 아무튼 돼지고기 조림이에요. 동파육같이 생겼네. 맛있어 보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국물 나오면 샤브샤브죠? 이거는 소고기? 해산물, 채소. 특이하게 여기는 이렇게 누룽지처럼 튀김이 있어. 요거. 요게 뭐지? 튀김이지? 두부튀긴 거. 두부 껍질 튀긴 거. 돼지고기. 여기 돼지고기 샤브샤브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스에다 마늘, 매운 고추, 라임을 넣어서 찍어 먹으면 되는데 저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라임을 빼고 먹어볼게요. 두부튀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어? 뭐야? 겉에는 완전 바삭하고 속은 완전 약간 쫄깃할 정도로 부드럽네. 딴 거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이거 찍어, 여기 인서트를. 살려. 아, 이거 치킨 아니에요. 자, 감튼. 먹자고. 이 마늘하고 같이 먹자. 우리 여기 백화점 지하에서 한참 놀았잖아. 근데 여기 올라오면은 되게 예쁘다. 여기 노을 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데가 유명한 데가 있다면 여기인 것 같아. 커피 바이다오.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이 바깥에 사람 장난 아니야? 여기 그 아이콘 시안 백화점 몇 층이지? 여기가 G플로어. 되게 뭐랄까 꽃도 있고 그래서 영국 느낌이야. 여기도 유명한 게 두리안 케이크 유명하다고 그러고 디저트도 맛있고 정말 디저트가 맛있는 집이라서 음식도 파니까 한번 맛을 한번 보죠. 이건 파파야? 파파이 파파야가 아니고 파파야. 다시 먹었던 그 파파이랑 또 약간 다르다. 어, 이건 뭐야? 빈대떡이 나왔어? 혹시 빈대떡? 따뚱. 새우살이 되게 탱글탱글하게 느껴지는 빈대떡이랑은 또 조금 달라. 씹는 거는 어묵을 찍은 것 같아. 어묵 튀긴 느낌인데 새우살이 느껴지는. 피쉬소스 같이 주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건데 요 소스가 약간 내 생각에는 달 것 같아요. 맛있다 이것도. 이거는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생선이 들어간 스파게티? 여기 찹쌀밥, 닭고기. 여기 이 카페의 시그니처 소스. 빨리 먹어요. 식으면 밥이 좀 딱딱해지나 봐요. 태국살 약간 알랑미잖아. 이 스티키 라이스, 찹쌀. 그 다음에 파스티 하나. 와우, 내 입엔 매워. 맛있어. 이거 약간 이 밥이 그냥 물로 지은 게 아니라 코코넛이 살짝 가미가 돼서 코코넛 향이 조금 느껴지는 찹쌀 밥이에요. 닭고기랑 이
여기서 만든 소스로 마시는 이지 마시는 뭐라고? 펌키빈 바이다오? 여기 한번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관광하실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 맛있다. 어떻게 우연히 들어왔는데 맛있는 집이 들어왔네요. 대박!